다이어트 보조제를 수시로 먹는다고요. 아, 저는 안 네. 먹어본 게 없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보조제를 먹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트고 막 입이 여기 가생이가 트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차 종류로 바꿨어요. 아, 다이어트 차가 있어요? 예. 근데 요거를 마시면 또 뭐가 문제냐? 화장실을 또 너무 잘. 네, 너무 가요. 예. 맞아, 그래서 맞아.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아니 최윤숙 씨도 약 같은 거 좀 드세요? 다이어트에? 저도 그 다이어트 보조제 사실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었어요? 나 안 돼. 많이 먹었는데 안 빠지고 쪘어요, 오히려. 오히려? 쪘다고요? 네. 아니, 근데 제 주변에 이제 20, 30대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친구들도 다이어트 보조제 먹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? 체질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 보조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키 선생님이 드신 건 아무래도 교감신경 흥분을 시켜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는. 또 이런 거를 장기간 무분별하게 드시다 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잠을 못 자고 합병증이 더 와요. 맞아요. 이런 거 권하지 않고요. 또 우리 몸의 70%가 물이니까 물을 빼버리면 체중이 줄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물 빼는 차를 또 그렇게들 드시는 거예요. 근데 물하고 영양 성분이 같이 빠져가지고 체중은 줄지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탈모가 그래, 오고 맞아. 이게 또 안 좋아요. 또 우리가 체중 잴 때 화장실 가기 전에 잽니까? 가고 나서 잽니까? 갖고 갔다 온 다음에 되죠. 반드시 갔다 온 다음에 재잖아요. 그 정도로 이 배변에 무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거를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해서 또 많이들 드시는 거예요. 근데 배변 활동을 너무 촉진시키다 보면은 탈수가 오고요. 또 이 좋은 균들도 같이 화장실로 같이 가버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좋은 균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좋은 역할을 많이 맞아요. 합니까? 맞아요. 이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함부로 드시면은 오히려 체중 주는 것 과 더불어서 건강도 줄어버려요. 아. 건강 수명도 주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체질에 맞는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